저는 옛날 속담 하나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담까지 풀으라고. 옛날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은 그 사람한테 그런 호의를 베풀어서 인심도 없고 또 어떤 뒷다른 어떤 호환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없애고자 하기 위해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날도 그런 자세로 처신을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요거는 속담 프로라는 건 아니죠. 네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과거형이 있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미래형은 확 바뀝니다. 아 이거는 그냥 조금 바뀌는 게 180도 바뀌는 사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속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쓰더라도 그 무언가의 모순적으로 사는 요 안에서 뭔가를 잡아가기 위해 가지고 방편으로 쓰고 비유로 쓰고 이렇게 가면 이끌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난중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화려하게 빛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사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난중을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담 같은 거에도 우리가 다시 접근을 해봐야 되는 때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운 사람은 떡 주지 마세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밉다고 해서 떡 주지 말고 좋다고 해서 또 떡 주지 말고 네 건 네가 먹고 네가 하는 일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게 해야지. 뭔가 물질로 가지고 다루는 세상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물질 갖고 다루는 세상이 끝났다. 그러니까 믿고 좋고 그거 떠나서 물질로 갖고 속담을 만들지 마라 이제부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물질로 갖고 접근하는 방법은 뭐든지 끝납니다. 물질로 가지고 잘못 접근하게 되면 물질로 갖고 접근하더라도 어떤 접근이 되는 거냐면 이제 실질적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물질로 갖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지 물질로 갖고 너를 돕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물질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근본적인 걸 바르게 할 거는 바르게 알아가지고 미득 같은 소리 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인생은 그렇게 절대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 내가 물질로 갖고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나를 치게 돼가 있어요. 내가 물질로 도우게 되면 그 사람은 내한테 의지를 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요런 것들. 이렇게 우리 이제 형제들이라고 해가지고 물질로 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줬다가는 형제가 내가 도와줬다라는 생각 이 자체를 이것이 나를 치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물질은 물질로 가지고 상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를 찾았을 때 이 물질로 갖고 상대를 움직이게 해서 가기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지. 네가 어렵다고 너를 내가 돕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사회 지금 복지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물질로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날 이 사회가 잘못됐던 겁니다. 과거에는 걔 알아요. 과거에 과거에는 공안 쪼가리도 갈라뭄이서 힘을 같이 하는 거 이런 거는 걔 알았었는데 과거의 삶하고 지금 현대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제 현대에서는 물질로 갖고 누굴 도왔다. 내가 친절하게 하니까 누구한테 친절하게 해가 도왔다. 누구를 씻어주며 도왔다. 이런 소리 다 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없어지고는 복지사회는 영원히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류가 이만큼 희생을 하면서 키워놓은 것을 이제는 복지사회 구현을 할 때입니다. 그럼 바른 복지사회의 패러다임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안 나왔다라는 거죠.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자연의 법칙에 정확한 법칙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자꾸 조금 사는 사람들이 갈라먹자고 좀 살만한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복지사회에 무엇이 복지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안 꺼냈다라는 거죠. 이걸 연구를 안 했어. 그래서 이때까지 그 뭐 복지사회 지금 연구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복지사회 연구할 게 없었던 겁니다. 네. 있는 사람 내놓고 갈라먹으면 되는 건데 복지사회 연구를 왜 하노? 답이 그거 하나뿐인데.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이걸 갖고 없는 사람 좀 주자. 이게 복지하는 거라면 연구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회입니다. 이거는. 근데 혜택 주는 게 있는 사람 것 좀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을 주면 혜택 된다라고 하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지 학과가 필요가 없어. 어떻게 거기 갖고 때를 씻어줄 때 요거 팔을 들고 요 밑에를 잘 씻어주냐 이런 거 연구나 하면 몰라도 복지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지금 복지 학과, 복지 박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게 막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복지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생을 모으는 게 이게 복지학과입니다. 근데 참복지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퍼주기식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그 여성들 특히 엘리트 여성들은 이 사회가 복지 사회가 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자식이 됐든 우리 형제들이 됐든 이 사회가 복지 사회가 되면 우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자들이 복지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뻥찌입니다 원래가. 원래 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바라는 게 복지 사회예요. 복지사회를 제일 갈망하는 게 여성들이란 말이죠. 이제 여성 인력들, 지식인들이 복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복지 연구를 여성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연구를 할 때 연구소를 운영을 한다라고 치면 여성이 70%가 있어야 되고 남성이 30%가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복지사회 연구를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치? 주축이 여자들이 되고 남자들은 그 뒤에 받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성 상위시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복지사회를 어떻게 일으켜내느냐, 복지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복지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논할 텐데 이제 이 공부를 철저히 이제 하기 시작을 할 텐데 복지 사업이야말로 최고의 지적인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지적인 엘리트가 해야 되고 지적인 경제를 일으킨 사람이 해야 되고 지적인 마인드가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게 복지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거는 복지 사업이라 하니까 전부 다 그 뭐 있는 걸 퍼주고 뭐 좀 벌어놓은 사람이 그 뭔가를 이렇게 내가 손해 보더라도 사회를 위해서 뭔가 그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걸 복지라 그랬어요. 이건 복지 사업이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들을 하고 앉아서 이것이 천년 만년 동안 이게 복지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 인류가 큰일 나는 겁니다. 복지 사업은 마지막 사업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일으켜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우리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가는 뭐가 사업이냐면 기업을 운영하는 거는 기업가예요. 기업가는 무엇을 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장사치는 돈을 버는 것이고 장사꾼. 이거 3단계가 있는데 장사꾼은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가는 뭐를 하느냐?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경영, 무엇을 경영하냐? 사람을 경영한다. 이게 기업인입니다. 경영가들은 사람을 경영하는 거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을 바르게 경영을 하게 되면 돈은 저절로 온다. 돈 벌던 거는 장사 칠 때 돈을 버는 건데
경영인이 돼갖고 기업인이 되면 사람을 잘 경영을 하니까 돈은 저절로 온다. 경영인은 돈을 안 버는 게 아니에요. 큰 경제가 움직이는데 이것은 사람을 경영할 때 움직이는 것이다. 응? 이념을 가지고 응? 사람 내가 이념을 세우니 사람이 오니까 사람과 같이 더불어 이 사람을 경영을 잘 하면서 이끌고 가니까 경제는 저절로 온다 이 말이죠. 여기 경영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팽창이 된 거거든요. 팽창이 돼갖고 이만큼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 뭐를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성장을 하려고 하느냐? 마지막에 우리는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벌어놓은 거 다 내줘야 되냐?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업가가 돼버리면 이제 여기서 빛나는 일이 생겨요. 사업가는 존경받는 사업이거든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게 사업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저절로 경제가 운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경제는 이 경영할 때보다 엄청난 경제가 흐릅니다. 더 질량이 좋은 경제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내가 이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 경영사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경제가 들어와요. 인류 사회가 필요한 게 뭔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따라서 온다 이 말이죠. 경제는 우리가 경제한테 쫓아다닐 때하고 경제가 우리한테 올 때하고 다른 겁니다. 경제를 쫓아다니는 것은 경제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경제한테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고 경제가 우리를 향해서 오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업가예요. 내가 사회를 위해서 바른 사업을 하니까 경제는 저절로 오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 경제는 내가 욕심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질량의 경제가 온단 말이죠. 이럴 때 그 나라가 진짜 부강함이 뭔지가 그 나라의 힘이 어떻게 해서 열리는지가 이게 오는 거죠. 이게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사업은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내 걸 내놓는 게 아니고 엄청난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복지사업이에요. 이게 인류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단계에 하는 이 지적인 사업이 복지사업이에요.